자, 오늘은 하이트 Y40 케이스에 빌드되는 시스템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시스템도 고객님이 영상 촬영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시스템 구성 자체를 정숙하게 쓰고 싶으셨고, 그리고 CPU와 그래픽카드 온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숙성과 그리고 냉각 효율이 좋은 제품들로 선택을 하셨어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컴퓨터가 9900K에 2080Ti를 5년째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K 모니터를 포함을 해서 모니터를 3개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추가하신 것까지 총 4개를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6년 동안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들도 신경 써서 구성을 하셨고, 그리고 RGB 없는 시스템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 같은 경우는 크라켄 LCD에 저희 로고를 넣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선정리 깔끔하게 해달라고 하셨네요. 그러면 오늘 시스템 깔끔하게 잘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PU 같은 경우는 AMD 라이젠 9 7950X 3D 모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7950X는 가장 최신에 출시된 AMD CPU죠. 제일 핫한 CPU이기도 하고 인기가 가장 많은 CPU인데 지금 없어서 재고를 못 구하는 실정에 다다랐는데, 이거는 입고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팅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AMD AM5 소켓에 7950X 3D CPU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크라켄 쿨러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CPU의 쿨러 소켓 가이드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크라켄 전용 쿨러 나사를 고정을 시켜주고요. 자, 이제 메모리를 장착을 할 건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Z5 RGB 메모리고요. CL30에 6000MHz 32기가 총 2개에서 64기가 메모리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2 슬롯에 SSD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일단 방열판을 벗겨주고요. 하단부에 서멀패드 보호 시트를 제거를 하고 SSD는 삼성전자 990 프로 2TB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SUS X670E 크리에이터 와이파이 보드에 CPU와 메모리 SSD를 조립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자, 쿨러는 NZXT사의 크라켄 Z63 쿨러입니다. 이 쿨러에 녹투와 NFA14 쿨러 두 개를 더 추가해서 앞에는 녹투아 팬, 뒤에는 크라켄의 순정 쿨러를 사용해서 양쪽에 쿨러가 위치할 수 있도록 빌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쿨러의 방향은 이 Z63 크라켄 쿨러를 측면에 장착을 할 거라서 흡기 쪽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투아 쿨러는 일체감 있게 전체 케이스 내부에 녹투아 쿨러가 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녹투아 쿨러를 앞쪽에 배치를 해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투아 쿨러를 장착하고 번들 쿨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케이스에 조립하면서 뒤쪽으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트 Y40 케이스에 앞서 CPU와 메모리 SSD가 조립된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이트 Y40 케이스는 하단에 쿨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0mm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140mm 녹투아 쿨러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의 방향은 흡기, 하단에서도 흡기로 들어올 수 있게 흡기 세팅으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140mm 녹두와 쿨러까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먼지 필터가 있어서 먼지 청소도 굉장히 쉽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은 파워 서플라이 베인데 이쪽에도 먼지 필터가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측면에 크라켄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면에 USB 3.0 포트랑 살짝 간섭이 있는데 장착을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의 방향을 바꿔서 입출수 라인이 아래로 오도록 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후면부의 기본 번들 쿨러를 제거를 하고 후면부 역시 녹두와 쿨러로 바꿔서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워터블럭에 인텔 가이드를 제거하고 AMD 전용 가이드를 껴주고요. 워터블럭을 고정시켜줍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겠습니다. 파워는 FSP사의 하이드로 PTM 프로 1200W 플래티늄 등급의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조립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RTX 4090 워터포스 모델이 상단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크라켄 Z63 라디에이터 쿨러를 앞뒤로 달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쿨러랑 앞에 있는 쿨러 높이 때문에 지금 상단에 라디에이터를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착이 될 줄 알았는데 약간 미세한 차이로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없어서 후면에 있는 NGXT 번들 쿨러 140mm 쿨러 두 개를 제거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크라켄 쿨러를 뒷면 후면에 있는 번들 쿨러를 빼고 앞에 쿨러만 장착을 해서 상단에 워터포스의 라디에이터 장착에 문제가 없게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조금 더 깔끔함과 블랙 감성을 위해서 블랙 스파인더, 블랙 슬리빙 케이블을 추가하셔서 이쪽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리빙 케이블들이 아직 이 PCIe 5.0 케이블에는 대응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메인보드 24핀과 CPU 부분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 8 플러스 8핀 쪽에도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케이블들을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워터포스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할 건데요. 그래픽카드는 고객님께서 따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던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픽카드를 먼저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디에이터를 상단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라디까지 고정을 해서 조립을 마무리해 줍니다.